안녕하세요. 화학자 자웅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여섯 번째, 원자번호 6번 탄소입니다. 가장 유명한 원소이자 많은 것이 알려진 원소인 만큼 조금은 어렵지만 낯선 이야기들 위주로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의 최초 발견자는 알 수 없습니다. 석탄이나 숯과 같은 탄소 연료의 형태로 선사시대부터 사용되었던 가장 오래된 원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카본이라는 명칭 역시 석탄을 의미하는 라틴어 카르보에서 유래했습니다. 탄소는 가장 극단적인 원소입니다. 순수한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중 가장 유명한 두 가지는 연필심이나 목탄 등을 이루는 흑연, 그리고 고가의 보석류인 다이아몬드입니다. 같은 원소임에도 결합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것은 놀랍습니다. 흑연은 모스 굳기계 기준 1에서 2 범위에 드는 가장 무른 단원소 물질이며, 다이아몬드는 굳기 10에 가장 단단한 단원소 물질입니다.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지만 다이아몬드는 전기 전도성이 없는 절연체입니다. 하지만 열 전도성은 가장 뛰어난 물질입니다. 외견 또한 흑연은 검고 불투명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무색 투명합니다. 이처럼 탄소는 결합 구조만으로 완벽히 상극에 위치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탄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탄소 생성에는 정말로 신기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탄소 역시 항성의 핵융합으로부터 생성됩니다. 앞서 수소나 헬륨에서 살펴봤듯 빅뱅에서 만들어진 양성자들은 별 속 원소 공장에서 헬륨으로 뭉쳐지며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양성자 양성자 융합이라 부르며 세 가지 종류의 항성 동력원 중 하나입니다. 헬륨4들은 서로 융합해 감마선을 방출하며 베릴륨8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릴륨8은 또 다른 헬륨4와 융합해 다시 한번 감마선을 방출하며 가장 대표적인 탄소종인 카본12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탄소의 생성이자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핵융합 과정들로 보이죠. 하지만 신기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양성자 양성자 융합을 통한 헬륨4의 형성은 1500만 켈빈 이하의 온도에서 지배적입니다. 태양도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이자 탄소 생성의 핵심인 헬륨 융합의 경우에는 1억 켈빈을 넘는 온도를 갖는 별에서 작동합니다. 적색 거성의 후기 단계나 적색 초거성이 빛과 열을 내는 주된 방식이며, 3개의 헬륨4, 즉 알파 입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특별한 것은 중간체인 베릴륨 8이 극도로 불안정해 천조분의 1초 만에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 탄소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전체 우주, 우리 은하, 그리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원소량을 본다면 의아해집니다. 모든 환경에서 가장 풍부한 것은 수소이며, 그 뒤를 헬륨과 산소가 뒤따릅니다. 우리 은하와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풍부한 원소는 탄소입니다. 우주 전체를 확장해봐도 탄소는 무려 여섯 번째로 풍부한 원소입니다. 분명 베릴륨8이 너무나 불안정해 다음 단계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을 풀어낸 것은 프레드 호일이었습니다. 호일 공명이라는 현상을 예측합니다. 일반적으로 베릴륨8과 헬륨4의 에너지 상태 합은 7.367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호일 공명이라고도 불리는 카본12의 에너지 공명 준위가 7.656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약 0.3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차이만 해갔습니다. 이 정도 간격은 항성 내부의 열 에너지 환경에서 극복 가능한 수준이며, 이 때문에 베릴륨8의 붕괴 속도보다 알파 입자와의 결합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항성 내부에서의 카본12 생성 속도가 일반적인 조건보다 10억 배나 증가해 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항성 내부에서 우연히 가능했다고 하기에는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단 4% 차이나는 전기력이 호일 공명으로 카본12에 대해 허용토록 원소가 설계되었으며, 항성 내부에서 극복 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탄소가 생겨납니다. 이 치밀한 관계가 없었다면 현재 모든 별에 있는 거의 모든 탄소나 산소는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가능성 자체가 파괴되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양성자 양성자 융합과 헬륨 융합에 뒤따르는 세 번째 항성의 동력원은 바로 카본 사이클입니다. 이 과정은 태양의 연료 순환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직 아니지만,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인 시리우스와 같은 별이 거의 모든 힘을 얻는 방식입니다. 카본12는 양성자와 핵융합하며 나이트로젠 13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베타 플러스 붕괴에 의해 양전자와 전자 중성미자를 방출하며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화해 카본13이 됩니다.
카본 13은 양성자 하나와 융합해 나이트로젠 14이 그리고 한 번 더 융합해 옥시젠 15이 만들어지며 한 차례 더 베타 플러스 붕괴를 일으켜 나이트로젠 15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성자 하나와 융합해 옥시젠 16이 된 이후 헬륨 4를 방출하며 카본 12로 되돌아갑니다. 결국 탄소를 시작으로 양성자 융합과 베타 플러스 붕괴를 반복해 에너지를 생성하며 탄소가 유지된 셈입니다. 탄소는 항성 핵융합의 중간 과정이기도 하지만 별이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에너지의 순환 과정이기도 한 셈입니다. 탄소는 원자번호 6번으로 총 6개의 전자를 갖습니다. 이들 중 2개의 전자는 안쪽 껍질을 가득 채운 형태로 결합에 사용할 수 없고 가장 바깥쪽의 4개의 전자가 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총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는 셈이죠. 가장 간단한 유기화합물인 메테인을 통해 살펴본다면 탄소가 4개의 전자를 그리고 수소 원자들이 각각 1개씩 총 4개의 전자를 가져와 공유하니 탄소 입장에서는 8개의 전자가 주위를 둘러싼 것과 같습니다. 8개의 전자가 가장 선호된다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이처럼 탄소는 총 4개의 단일결합을 이루며 안정한 분자를 만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단일결합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이중결합과 2개의 단일결합으로 총 4개의 결합을 만들거나 하나의 3중결합과 하나의 단일결합 혹은 2개의 이중결합으로 도합 4개의 결합을 만들기만 하면 언제나 옥텟 규칙은 성립합니다. 이로 인해 탄소는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허용되며 천만여 종을 넘는 유기화합물의 골격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원소입니다. 수없이 많은 탄소 구조체가 반복적으로 연결된 고분자는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냈고 현대 문명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물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명체에서도 구조를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탄소는 작용하며 단백질이나 유전물질, 탄수화물 등 모든 생체 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기화합물을 이루는 탄소의 역할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우리는 그보다 의미 깊어진 또 다른 구조들의 특이한 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동소체입니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으나 다른 연결 형식으로 인해 완벽히 성질이 다른 물질이 형성되는 것을 동소체라 부릅니다. 탄소 외에도 인이나 황을 비롯해 수많은 원소들이 동소체를 갖습니다만 결합의 개수가 다양할 수 있었던 만큼 탄소의 동소체가 가장 독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신 적 있으실 플러렌이나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흑연, 다이아몬드는 이미 실험적으로 합성과 분리가 가능하며 이론적 설명과 예측도 가능한 탄소 동소체입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파인이나 그래프다인, 티카본 등 이론적 예측으로부터 최근 합성의 가능함이 증명된 동소체들도 있고 그 외에 이론 예측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합성법을 검증 중인 수많은 동소체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탄소 동소체입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매력적인 모양을 갖는 최초의 탄소 분자 동소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축구공 모양으로 탄소 원자가 연결된 구형의 물질인 플러렌 혹은 버크민스터 플러렌입니다. 거대한 차원과 규격을 갖는 다른 탄소 동소체들과 달리 플러렌은 일정한 개수의 탄소로 이루어진 분자 동소체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플러렌의 발견은 크로토와 컬, 스몰리에 의해 1985년 이루어집니다. 탄소가 별의 핵융합에 관여했던 것처럼 이들은 적색 거성의 탄소 핵 형성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고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한 탄소 소재 실험을 하다 우연히 플러렌을 발견합니다. 가장 의도치 않게 우연히 이루어진 화학적 발견 중 하나로 꼽히며 이후 노벨상 수상까지 이어집니다. 플러렌이 0차원의 점과 같다면 탄소 나노튜브는 1차원의 길이를 갖는 동소체입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완벽히 새로운 사실들이 보고되는 빈도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탄소 나노튜브 역시 아주 유용한 탄소의 형태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이야기는 역시 지구에서 우주 정거장까지를 거대한 궤도 엘리베이터로 연결한다면 그 케이블을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재료가 탄소 나노튜브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량과 밀도를 고려할 때 무지막지한 강도를 갖기 때문이지만 실제로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여건상 현실성이 부족하기에 미래 과학기술과 나노 소재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종종 등장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높은 강도와 뛰어난 전기 전도성 그리고 유연성은 최근 유연성 회로 혹은 디스플레이 소자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도록 만듭니다. 마지막은 흑연을 가장 얇은 두께로 벗겨낸 한 겹의 탄소막인 그래핀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독특함을 소개하겠습니다. 검은색의 평면 물질인 그래핀은 어딘가 달라붙어 코팅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핀을 이용해 모발을 코팅해 뛰어난 열 전도성이 부여된 견고한 검은색 머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의 염색 기법을 다음 단계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의 동위원소와 쓰임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카본12는 사실상 거의 모든 탄소를 이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원소마다의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탄소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6개의 양성자와 6개의 중성자, 그리고 6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중성자가 하나 늘어난 카본13은 역시 비율은 적지만 자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흔히 카본13은 불안정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매우 안정해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지의 유기물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지 분석하는 도구 중 하나인 핵 자기공명의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중성자가 하나 더 늘어난 카본14의 경우 5700년의 반감기를 갔습니다. 화석이나 지층, 고대 유물의 시대를 추정하기 위한 방사성 연대 측정에 사용되는 원소가 바로 카본14입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중성자가 늘어나며 15, 16을 거쳐 20이 넘도록 여러 종류가 있지만 불안정해 실제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은 중성자를 갖는 카본11이 사용됩니다. 이는 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원자핵인데 약 20.34분의 반감기를 갖습니다. 카본11은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는 진단 기법에서 신호 표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탄소는 별에서 만들어져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이루고 있지만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과 조건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들어맞아 가능했던 것이며 호일 공명으로 확인된 기묘한 에너지 차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주는 그리 다양하지 못한 채 죽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발견자도 알 수 없을 너무나 흔한 고대의 원소는 가장 신기하게 만들어져 수많은 다양성을 이루어 화학에 생명을 부여한 원소라 해도 좋겠습니다.